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! 다비넴 감독은 르브론 제임스를 5번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하는군요. 아무리 릅강불개라지만 84년생인데 5번 자리는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? 크리스 매닉스는 이번 시즌이 러셀 웨스트브룩이 NBA에서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. 데니 그린은 라펠링카가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분명 더 나은 조각들을 모을 수도 있었음에도 형편없는 로스터를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. 레이커스 구단이 레전드 조지 마이카니 등번호 99번에 대한 연구 결반식을 진행했습니다. 벤 시몬스는 현재 브루클린이 1승 5패의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당연히 반등할 수 있으며 NBA에서 최고의 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타이론 루 감독은 클리퍼스가 좋은 농구팀이 아니라고 평가했는데요. 폴 조지는 클리퍼스 선수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존 월은 선수들이 즐겁게 플레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리고 마커스 모리스는 챔피언십이 아니면 실패라는 마인드로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네요. 스티브 커 감독은 골스의 수비가 마치 픽업 게임을 하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최근 뜨거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도노반 미첼이 초반 6경기 중 5번의 30플러스 득점 경기를 선보인 역대 두 번째 선수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. 첫 번째 선수는 바로 고대 개수 윌트 체임벌린이라고 하네요. 자모란트가 유타전에 나올 수 있을지 퀘스천업을 상태라고 하는군요. 필라델피아가 타이리스 맥시와 제이든 스프링어에 대한 4년차 팀 옵션을 행사했으며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, 알페렌 생군, 우스만 가루바, 그리고 조시 크리스토퍼에 대한 4년차 팀 옵션을 행사했습니다.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2년 39.1밀리언 달러에 디트로이트와 연장 계약에 합의했네요. 두 번째 시즌은 부분 보장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!